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교만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만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1년 대구 세계 육상대회에서 우사인 볼트는 100m 경주에서 당연히 우승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정 출발로 실격당했습니다. 그는 출발 전 양옆을 가리키면서 아니라 하는 듯 손가락을 가로로 흔들더니 자기 앞을 가리키며 자기 턱 수염을 잡아당기는 바디 랭귀지를 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자신감에 찬 모습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따를 자가 없다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과했을까요? 예령이 내려졌고 자칫 차렷자세에서 그는 0.01초 먼저 출발해서 부정 출발로 실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00m 경주가 끝난 후 성실하게 감독의 명령에 순종하며 꾸준하게 연습해온 브레이크 선수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너무 들떠있고 너무 자신만만했던 우사인 볼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마지막 은퇴 경기가 있던 전날 밤에 나이트클럽에서 새벽 6시까지 술을 먹고 춤을 추다가 경기에 출전하였습니다. 400m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선 그는 달리던 중간 허벅지 근육 경련으로 필드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모든 일에 부지런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기에게 철저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나의 일이 어그러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열매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개근상 위에 더 큰 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선 6년 동안 결석 한번 하지 않는 학생에게 특별히 주는 상이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을 받았던 학생도 타지 못했던 상이 6년 개근상이었습니다. 6학년 전체에서도 반마다 1명 내지 2명 정도 받았던 상이었는데 저 역시 그 상은 받질 못했습니다. 그 상을 받았던 친구의 모습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상을 받은 친구들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40여 년 전 우등상을 받았던 친구들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지만 6년 개근상을 받았던 그 친구의 얼굴은 희미하지만 그 느낌과 감동은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 또는 정직이라는 말은 러시아어로는 프라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실 또는 정직이라는 말 속에는 약속이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어느 시골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예쁜 백합꽃이 새겨진 가방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엄마에게 톨스토이가 든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톨스토이는 열흘 뒤에 돌아올 터인데
그때 가방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돌아와 보니 소녀는 백혈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톨스토이는 아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약속은 살아있다면서 그 소녀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십자가 묘비 위에 가방을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누군가가 나무 대신 돌 십자가에 돌로 조각한 가방을 놓고서 프라우다라는 비명을 새겼습니다. 그 뒤에 이곳은 약속의 명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은 지켜질 때 그 진실과 정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 또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과는 사제지간이며 주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으로 심우하시던 조만식 장로님은 주목사님을 오산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 가르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조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늦도록 손님과 이야기하다가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주기철 전도사는 설교를 하다가 조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세요 하고 호령을 했습니다. 이때 되지 못한 장로 같으면 그냥 나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랑곳 없이 의자에 앉거나 했을 터인데 조장로님은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 전도사님은 서 계시는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니 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며 통회하시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서서 예배를 드리신 장로님을 본 교우들은 큰 감동을 받고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조만식 장로님은 겸손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겸손하셨기에 제자와 같았던 주기철 전도사님에게도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상대방이 아는 척하거나 자신의 직분이나 배운 것을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예배당에서 목회자와 부딪히고 입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말과 글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예배당에서도 목회자의 말을 잘 듣고 봉사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15장 33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자며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로 5절에 보면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미련하다고 하거나 그리스도인을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 상대방을 교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쳐도 그 사람을 교만하게 보지 않으며 또 어떤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말할 때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듭난 사람의 말인가 아닌가를 보며 그 사람이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면서 하는 말인가를 분별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안타까워하고 자신을 고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불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처럼 장님이면서 본다고 하는 것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고 하는 것들이 다 탐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며 죄의 삭스를 받는 사망으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죄라고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성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